우와, 진미적인 밥. 안녕하세요. 저 희주범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진미채를 갖고 김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오이, 깻잎, 김, 밥. 그다음에 진미채 반찬을 준비해 주세요. 깻잎을 몇 장이면 됩니다. 요거 씻어서 주시고요. 오이를 채썰어 주신 다음에 기름을 꼭 넣어서 절여 주셔야 돼요. 안 그러시면 김밥이 너무 깨져요. 그 사이에 오이가 많이 절여진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때 그대로 쓰시면 너무 짜서 못 먹어요. 오히려 썰리거든요. 찬물에 한번 헹궈서 키친타올에 한번 네,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. 네, 물기를 꽉 채워서 이제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김밥 양념을 만드실 건데요. 밥 양념은 소금, 참기름, 됩니다. 지금 저는 밥을 한 네 공기 넣었거든요. 네 공기 정도 넣어야 이제 만들기 딱 좋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참기름 향이 느껴지시나요? 김밥 먹으면 왠지 소풍 날이 생각나서 김밥 먹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요즘은 김밥을 일상에서 먹기 때문에 자주 접하게 되죠. 빨리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밥이 정말 예쁘죠? 이제 김밥을 싸볼게요. 왕 김밥용 만들 때는 이제 가루, 김을 반으로 잘라주세요. 이제 반을 자른 다음에 이 연결분에 밥을 넣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진짜 저희가 김밥집에서 먹었던 것처럼 두툼하고 모양 예쁜 김밥이 완성이 됩니다. 되게 궁금하셨죠? 왜 저희 집에서 만든 건 이렇게 초라한지. 이렇게 눌러서 길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짜잔! 감자 같죠? 하실 때 중요한 것은요, 김은 이제 보시면 이제 거친 면이 있어요. 거친 면을 앞으로 하게 해주시고요. 밥은 3분의 4 지점까지만 깔아주셔야 됩니다. 온통 다 하시면 나중에 밥이 튀어나와요. 이 점 잊지 마시고요. 그러면 저희가 진미채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깻잎을 2장 올려주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진미채를 올려볼까요? 밥을 말아볼까요? 두툼해졌어요.
야, 역시 프리미엄 김밥으로 하니까 훨씬 더 모양이 예뻐진 것 같아요. 끝에는 이제 저희가 떨어지지 말게 물을 살짝 발라주세요. 튀기 전에 잊지 마시고 참기름 샤워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썰어보겠습니다.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그릇에 담아내기 전에 한번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한번 잡아주세요. 물린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.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진미채 김밥이에요. 옆집에서 공사하나 봅니다. 진짜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진미채랑 다른 것만 들어가면 되니까요. 훨씬 더 맛있어요. 그럼 좀 이따가 먹는 모습 한번 담아드릴게요. 어때? 시원하게 하고 매콤 너무 맵지 않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? 오징어? 오징어? 오이인가? 오이, 어, 맞아. 그 깻잎도 다 들어가 있어. 맛있어요. 맛있어? 어때요? 나는 빨리 먹어. 먹어봐, 너가. 어떤지. 너 진짜 맛있어. 어떤 거 같아? 맛있어? 좋아. 어떤 맛이야? 얘기 좀 해봐. 왕김밥이라 애한테 얘기해. 꽉 찬. 얘기해 좋아. 진미채 김밥 정말 맛있네요. 다들 맛있다고.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전 딱 네 그릇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김밥 재료 더 사러 갑니다.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로 뵐게요. 뽀로롱.